예, 오늘 시험은 9월 26일 중1. 오늘 시험은 14가 맨 앞에 있다고 지금 절과절만 시험 보겠습니다. 절과절만 시험 봐서 A4, 그러니까 시험지 아니면 집에서 유튜브나 줌으로 듣는 사람은 시험지 한 페이지, 원활해서 한 페이지 다 쓴다고 생각하고, 지금 왼쪽에 있는 한글들이 있죠. 앞에 봐, 얘들아. 한글들 뭔지 알잖아. 우리 투부정사집 있겠잖아. 옆에 있는 이 한글들 있죠. 요거 등위접속사, 종속접속사, 요 한글들. 요건 쓰지 마. 시험 안 보는 거야. 요 한글들을 지금 보고 그리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영어들은 그다음에 그게 숙제가 되는 거고요. 뜻이면 뭐다 써야 돼. 다 써야 돼. 뜻이면 뭐면. 저번에 투부정사지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몇명 내보낸다 그랬었죠? 예, 이 중에 누군가는 이걸 해냅니다. 보세요. 참고로 어저께 이 쪽지 시험 보다가 두 놈인가가 부정행위 하다 걸렸어요. 내보낼 거예요. 그왜 그런 짓을 하지? 내 시험 못 본다고 뭐라고 때리지도 않는데 쌍욕을 하니 뭐하니? 왜 시험보다 딴짓거리를 해가지고 잘리냐? 한심하게 내보낼 거예요. 어머니들하고 통화했어요. 얘기했더니만 애하고 얘기해본다고 그랬더니만 그렇게 했다고 미안하다고 뭐라고? 쪽지? 쪽지를 가지고 했다고. 하여튼 뭐 그렇답니다. 바보지라고 그래? 시험 못 본다고 내가 자르디? 이상한 짓을 하니까 잘리잖아. 지금 한글만 쓰세요. 이런 뜻도 쓰면 안 돼, 얘들아. 종속절 이런 거, 이런 말은 네가 쓰면 안 돼. 종속 접속사란 말만 써. 그리고, 그래서 앞뒤 페이지 꽉꽉 써야 되는데, 얘들아. 요, 만약에 칸이 모자랄 수 있으니까, 그 얘기 먼저 할 겁니다. 칸이 모자랄 수 있으니까 관계사 부분은 뒷페이지다 해도 돼요. 하다가 밀려서 잘안 되면 관계사 부분 있잖아. 관계부사와 관계되면서 뒷페이지에다 써도 돼요. 글씨 크기 큰 사람들 있잖아. 아직도 큰 사람들 있죠. 조그맣게 쓰세요, 글씨. 어떤 거? 이건 써야 돼요. 명사절 대 if에도 여기까지 쓰게 할게요. 그래요. 이거 쓰세요. 명사절 대 명사절 if 해설, 부사절 대 목적 부사절, 결과 부사절까지 쓰세요. 그래, 그거는 보고 지금 쓰다가 할 테니까. 이게 네 머릿속에 나오면 너한테 유리해. 네가 대학을 다녀봐봐. 내 얼굴이 떠오르나 안 떠오르나. 관계사는 뒷페이지에 써도 되고 앞에 써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앞페이지에 다 조그맣게 다 쓰더라고요. 앞페이지에 하나 쓰는 게 제일 좋은데 뒷페이지에 써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시험 보는 상황이니까 이거 동영상은 굳이 지금 녹화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일단 그렇게 하고 다쓴 사람은 시험 보시고요. 자, 중간에 45초 정도 보고 쓰는 이 힌트, 뭐야, 찬스를 줬으니까 지금 동영상 보는 사람도 자기가 쓸수 있는 거다쓴 다음에, 외운 거다쓴 다음에 마지막에 한 1분 정도 한다고 보고서 그 다음에 쓰셔야 됩니다.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딴 사람들은 지금 줌으로 들어온 사람 지금 바로 사진 보내세요. 원민이하고 유정이 알았냐? 네. 어이. 네. 자, 지금 나와주는 거는 단어 특강 안내문이야. 아는 사람은 다음 주에 와가지고 하면 되고, 단톡방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단어 특강 그 수업은 기본적으로는 중학교 1학년이 들을 수업은 아니야. 중학교 1학년이 들기에는 너무 어려워.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듣는 거를 권하거든. 어딨냐 이거 여기 7월 특강 3개. 단톡방에도 지금 올려놨으니까 어머니들께서 지금 오늘 못온 사람은 파일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주에 오면은 단톡 질문 드릴 거예요. 네, 앞에 봐봐. 작년 겨울에, 그러니까 이번 겨울방학 특강 얘기야. 작년 겨울에 2학년 애들 대상으로 특강을 하는데 어떤 어머니께서 1학년은 왜안 되냐고 그래가지고 너무 애들이 힘들어할 거다. 되게 세요. 수업이 되게 세요. 본 수업과 상관없이 본 수업 전에 1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야. 화요일, 목요일 팀. 잘 들어. 화요일, 목요일 팀, 수요일, 금요일 팀. 그냥 네가 편하게 하면 돼. 다른 과목 특강 때문에 저는 수금으로 할래요. 저는 화목으로 할래요. 아무 상관없어요. 낮에 1시부터 4시까지 이 방학이라서 특강을 하는 거예요. 여름에 한번 듣고, 여름에 한달 들으면은 10일치가 사라져요. 겨울에 두 달이잖아요, 겨울방학이. 두달 들으면 20일치가 사라지니까 한 달에 10일치 해소하는 거. 그책 전체는 60일치예요. 봐봐라. 여기다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거기다 돼 있긴 한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책이 시작합니다. 능률 복화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데이 1부터 데이 60까지가 있어요. 데이 1부터 데이 60까지가 있는데 이게 너무 양이 많은 책이야. 단어가 되게 영어 공부 70% 단어고 네가 나중에 모의고사 고등학생들이 보는 수능 모의고사를 치러 보면 뭐 60점도 나오고 80점도 나오고 어떤 100점 나오고 희한하죠? 단어가 차이가 나서 그러거든. 단어책이에요. 복화 보케블러리란 말이잖아요. 이거를 다할수 없어서 이 31일부터 50일까지는 겨울방학에 51일부터 60일까지는 여름방학에 이번 여름방학에 51일부터 60일 51일부터죠. 그러니까 60일까지가 여름방학 때 하는 거예요. 겨울방학 때는 31일부터 50까지 하는데 이건 중2 여름부터 좀 이거죠. 중2 여름부터 듣는 게 맞다. 그리고 이 앞부분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제 니네가 마더텅 끝나고 본 수업에서 모의고사 하면서, 그러니까 중3께 끝나고, 마더텅 중3께 끝나고, 그럼 고3까지 문법이 끝나는 거거든? 그 다음에 뭐 하냐, 본 수업 시간에 능률 복귀 나가면서 모의고사, 문제 푸는 요령 같은 거 나랑 하는 것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의고사 같은 것들에 읽어보면, 이게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이들이 점수가 안 나오죠. 당연히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으면은 해석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단어들을 고등학생용 단어를 어근식으로 수업하는 거예요. 그 시험지라고 실제 고등학생들이 봤던 쪽지 시험지가 있어요. 어근 다 똑같이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니네가 지금 하고 있는 능률복귀 그거는 굉장히 작은 거예요. 낮은 단계에서 기본적인 거 살짝 건드는 거고 제대로 하면 되겠어요, 그거.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모의고사하고 이 단어인데 다 모의고사는 나중에 설명하고 어쨌든 단어는 그렇게 합니다. 지금 하는 말은 뭐냐? 그 특강 그거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들어도 되니까 굳이 지금 안 해도 돼요. 이번 여름방학 때 이거 굳이 안 해도 돼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작년 1학년 때 들은 애들이 있어요. 둘인가가. 둘다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라 듣더라고요. 그럼 뭐 쪽지 시험 보면은 중3 애들보다 중2나 중3 애들보다 더잘 보던데. 작년 중1, 지금 중2죠. 그 상황이라 그래서 지금 니네한테도 나눠주는 거예요. 중1도 들으려면 들을 수 있는데 거기 안내문에 써 있어요. 중1은 권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너무 세서. 언제 듣습니까? 중2 여름부터 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네가 능률 복귀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되게 깊게 들어가. 그런 식의 얘기라 어머니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시고 내가 이제 그 거의 안내문에 써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는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잘하더라고요. 그거는 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빨리 끝내느냐의 게임이기 때문에 니네가 여기서 지금 문법 가지고 나하고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먼저 끝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여름에 듣고 겨울에 들으면 끝입니까? 예, 중3 때는 안 들어도 돼요. 그럼 중3 때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중3 때 니네 수학해야 돼, 수학. 국어나 수학해야 돼, 방학 때. 니네가 알게 될 거예요. 방학 때 수학이나 국어 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 특강 들으러 올 시간이 안될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먼저 끝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여름, 겨울에 하면 돼서 지금 그, 나 지금 뭐 참가 신청서 이런 거 있는데 되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자기는 좀 하고 싶다. 그런 사람은 얘기하죠. 그러면은 가져와서 전 듣고 싶은데요. 뭐 어머니가 연락하시든가 그거 갖고 신청서 가져오면 어머니하고 얘기해가지고 좀 어려운데 괜찮겠습니까? 해가지고 할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 하긴 뭐 중학교 1학년, 작년 중학교 1학년, 지금 2학년 되니까 잘하대요, 잘하고. 더 잘해요, 중3보다 어떻게. 중1짜리가.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보잖아요. 니도 알잖아. 레벨이 달라. 그런 애들이 있어. 그럼 뭐, 그런 애들은 해야죠, 어떡합니까? 실제로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나랑 고등학생용 수능 지금 얘기하는 애들. 아니, 거짓말이 아니야, 얘들아. 중학교 2학년인데, 고3 마지막에 보는 수능 수학이 만점 나오고 이런 데잖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특이하게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들을 수 있는 거고요. 나중에 들어도 되겠네요. 나중에 들어도 돼. 아무 생각 없어. 나중에 들어도 돼. 지금 막 굳이 일찍 시작해서 너무 그러지 말라고. 이 마더통도 힘들어가지고 막 그런 판에 그것까지 어떻게 해요? 그럼 그럴 사람은 안 해도 됩니다. 굳이 안 해도 돼. 자, 안 하면 바본 거야. 아니, 절대 그거 아니야. 중학교 2학년쯤에 시작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해야 되는 것들만 잘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찝어요. 자, 갑시다. 절가절인다 것은 다음 시간에 표시면 볼 거야, 얘들아. 이게 보니까 아이들이 요즘 몇명 다른 팀도 그렇고 몇명 그만뒀는데 그 와중에 지금 부정행위하다 걸린 놈이 두놈 있어가지고 그 남자놈 두 놈은 그만두기로 얘기 다 됐어요. 몇달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한번 얘기했을 걸몇달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나하고 인연이 아닌 거예요. 뭐 내가 때리기라니 뭐라니 왜 그런 짓거리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자릅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우린 지금 요 부분 다음 시간에 또 절가절인다고 볼 거예요. 너무 수업이 어렵고 막 힘들어가지고 그런 애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살살 가려고 지금 힌트도 주고 어제 막 30초 시간도 주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은 다 못해서도 어떻게든 바둥바둥 버티게든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할 수도 없고요. 너무 어렵게 하니까 힘들다고 그렇게 하니까 조금 쉽게. 한두 번 얘기를 하시더라고. 너무 좀 힘들어해서 애들이. 그래서 막그 숙제도 다 못해가고 못 외워간다 그래서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좀 중학교 1학년 하기엔 좀 쉽진 않은 거긴 하긴 하다. 이 거치고 지나가는 게 너한테 유리하지 않냐. 그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가는데 좀 살살 가려고 하는 게 있다. 급하게 막 세게 막 하진 말자.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거 못 버티고 나간 애들이 좀안된 거지. 뭐 어쩔 수 없어요. 니네 애가 처음도 아니고요. 어쩔 수 없어. 어떤 영화에 나왔던 대사야.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다.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다. 버텨보세요. 버티면 다 됩니까?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네. 버텨보세요. 참고로, 그만두고 나갔던 사람을 다시 받은 적은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은 기존 애들 중에 나도 그럼 몇달 쉬었다가 할까? 이렇게 되는데 그건 안 돼. 그 기존에 수업 받았던 아이가 너무 힘들다고 그만둔 다음에 다시 연락 오면 그거는 받기 어려워요. 그거는 기존에 있는 애들이 그런 식의 또 그런 식으로 할까봐 그거는 새로 받지 못해.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나도 연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두세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죄송합니다. 어렵습니다. 저하고 안 맞는 학생인 것 같아서 어렵습니다. 다른 학원에 좀 쉽게 하는 데에서 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핸드아웃들을 하고 있는 중이죠. 자, 보면은, 자, 봅시다.
이제 우리는 주간대에 이어서 이제 목간대를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은 또 이것도 통째로 튀겠구나. 예, 주말 이용해서 주말은 마더톤과 함께. 예, 네가 아마 이 십사가를 위해서 이 책을 공부했을지도 몰라라는 말을 하는 거에 그 십사가는 니네 1학년 교재 할 때 그 십사가가 아니야 이게. 2학년 교재의 이 십사가는 완전히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이런 수업을 받으면서 문장을 외우는 게 습관이 돼 있지 않은 애들은 못 버텨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팀을 니네 인원이 많아가지고 새로 못 받는다 그럴 때만 계속 기다리신다는 분들이 있어서 월요일 수요일 날 중학교 1학년 팀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문자를 오늘 드렸어요. 오늘 드렸는데 그래도 이 팀을 기다리고 있는 기다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몇 명 더 빠지면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3학년 교재 들어갈 때. 3학년 교재 들어갈 때 새로 학생들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 애들이 너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는 애들하고 새로운 애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처음도 아니고. 잘 버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몇 명 더 빠지면 기다리는 학생들 하면 나는 대기라는 개념이 없는데 대기하고 계신다 그러더라고. 이 팀에 대기라고 있다 그래서 인원이 많아서 그럴 테니까 몇 명 더 빠지면 연락 꼭 주시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우 그건 뭐 누가 빠지길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내 앞에서 수업 받는 애들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3학년 교재 시작할 때는 새로 몇 명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때 돼서 그 아이들이 이런 수업을 버틸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니네가 이제까지 나랑 하면서 문장들을 외워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란 말이야. 여기서 지금 똑같이 쓴 애들이 있다는 걸 니들도 알잖아요. 걔가 수학학원 가면은 욕먹나? 너 왜 영어만 하니? 이러면서. 걔들은 하루가 24시간이 아니야. 너하고 똑같지 않아? 걔는 그걸 어떻게 다 외우냐고요. 문제는 누구였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가 문제였는지. 자, 저번 시간에 주간대의에서 이번에 목간대를 갑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말은 관계대명사가 문장에서 무슨 일을 하냐?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대명사? 명사니까 주목보를 하니까 우린 주관대 끝낸 거예요. 주격 관계대명사.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와 복격 관계대명사와 소유격 관계대명사 하게 될 겁니다. 자, 그중에 목간대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첫 번째 핸드아웃 했던 거잖아요. 영어의 목적어 나오려면 앞에 타동사나 전치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첫 시간에 니네가 했던 핸드아웃이 어마어마한 거라니까? 합시다. 자, 타동사의 목적으로 쓰인 거 합시다. This is the boy라고 하는 문장과 I like him이라고 하는 나중에 필기에 I like him이라고 하는 문장이 두 문장이 있는 거예요. 이걸 period라고 하잖아요. 마치 이게 두 문장이에요.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쳐봐라.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해요. 위에 했던 것처럼 뭐가 되는 거야? This is the boy. 그 다음에 I like him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두 문장을 합치라 그랬는데 마침표가 여기 하나 찍히겠다고? 이렇게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절과 절이 뭐야? 주어 동사가 있단 말이에요. 2형식 절과 여기 있는 3형식 절이 이 절과 절이요 연결되려면요 여기에 뭐가 있든가 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우리가 했던 절과 절을 연결한다는 이 핸드아웃 아니야 오늘 시험 본 거. 이 절과 절을 연결하는 게 접속사와 관계사가 있다는 거 아니니 즉 우리 관계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접속사는 언제 합니까? 15과가 접속사야. 그중에 우리가 This is the boy하고 I like him을 연결시키려면 여기다가 뭘 쓰면 되겠냐 유나야? and 쓰면 되겠죠. 그럼 얘가 뭐라는 거야? 등위 접속사라는 거예요. 얘가 등위 접속사라 아, 이 절과 이 절이 마침표가 하나 있는 이 절과 절이 한 문장으로 연결되는데 절과 절을 연결하는데 접속사가 나올 수가 있구나. 근데 우린 지금 뭐라고 했다는 거야? 접속사가 아니라 관계사를 가지고 연결시켜보겠다는 거예요. This is the boy. 힘이 맞냐? 홈이 맞냐? I lik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보면은 이것은 소년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이것만 이 말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힘은 목적격이에요. 품은요? 목적격이에요. 이거 목적어라니까요.
얘가 목적어예요. 얘는 대명사예요. 힘이 누구야? 더 보이잖아, 더 보이. 바로 앞에 나오잖아요. 힘이 원래 뭐니? 그럼 더 보이라고 대답하잖아. 후남자죠, 얘가 얘죠, 뭐. Whom I like 이렇게 했는데 이때 whom은 목적격이,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원래 whom은 원래 무슨 단어니? 그럼 뭐라고 대답해? 더 보이라고 대답하려니까? 대명사잖아요. whom이 목적격인 건 우리가 1H 8W 때 했단 말이야. 네가 일과에서 했던 것들이죠. 내가 만든 방식이라 이렇게 설명한 사람은 없어요. 네가 어떤 수업을 받고 있는지 아직 몰라요. 네가 고등학교 가면 알아요. 자, 여기에는 근데 힘하고 훔 중에 어느 게 답이라는 거야, 은성아? 훔이 답이에요. 얘가 훔이 답인 이유는 얘는 목적격 대명사가 아니라 목적격 무슨 대명사야? 관계 대명사. 관계사는 뭐 하는 거야? 절과 절을 연결시켜. 즉 여기가 만약에 whom이 아니고 him이다 이러면은 this is the boy him I like 이렇게 됐다면은 얘는 안 돼. 얘는 왜 안 되냐면 얘는 절과 절을 연결시키는 접속사도 아니고 관계사도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절과 절을 연결 못 시켜요. 여기가 비어 있다고 지금. 근데 whom은 가운데에 뭔가가 있잖아요. 관계라는 말이 되잖아요. 즉 얘는 이 절과 이 절을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연결시키는데 whom은 뭐냐? 목적격이에요. 왜 목적격이냐면 whom은 플러스 뭐야? 불이에요. 불. 불완전문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I like가 불완전해요. 뭐가 없니? 타동사 like에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이 목적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요. 위에 문장을 보면 I like him인데 I like him이 되는데 힘은 사라지고 힘이 안 된대요. 왜? 얘는 절과절을 연결 못 시켜서. 근데 힘처럼 목적격이면서 절과절을 연결하는 관계사 중에 1H8WH 중에서 얘가 있단 말이에요. 얘는 절과절을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whom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힘이었는데 whom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동그라미 가로 안에 원래 문장 어순이 뭐니? 그러면은 훔이 원래 단어가 뭐야? 훔이 원래 단어가 뭐니? 그럼 뭐라고 대답해? 바로 앞에 있는 단어 대답하라고. 훔은 원래 무슨 단어야? 더 보이에, 더 보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있는 동가로. 즉, 동가로 안에 원래 문장 어순은 뭐냐? 그러면은 더 보이, I like. 즉, I like, 더 보이. 즉, I like 힘이란 말이야. 얘란 말이야. 이 힘이 더 보이잖아요.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whom은 원래 뭐니? 더 보이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 가만히 보면은 힘이 whom으로 바뀐 거 아니야. 근데 왜 힘으로 그냥 놔두지 왜 whom으로 바뀐 겁니까? 이건 절과절을 연결시킬 수 없어요. 이건 절과절을 연결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다 아는 걸 이렇게 오래 설명합니까? 여기 지금 뭔지 이해 못한 애들이 있어. 올라가 볼까요? I know a girl, she's 얘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얘는 왜 she가 안 되고 who가 된다는 겁니까? 얘는 절과절을 연결시킬 수 있는 애가 아니야. 얘는 접속사도 아니고 관계사도 아니란 말이야. 얘는 관계사에 들어가잖아요. 절과절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맞아요. 근데 후 이하에 뭐가 없습니까? 후 이하에 뭐가 없냐 그러면은 동가로 안에 뭐가 없습니까? 그러면은 주어가 없잖아요. 이 스토리 불완전문이잖아요. 주어가 없어요. 주어. 얘가 그러니까 주격이네요. 얘가 주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훔안 쓰고 후 쓰잖아요. 얘가 얘들아 여기에 니네가 할때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후는 주격이야. 얘는 목적격이라고요. 일과에서 했어요. 니네가 1학년과 할 때부터 이거 했단 말이야. 주격이니 목적격이니 이런 말들을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하자 할때 이거고요. 선생님 이게 2학년과 이렇게 많은 양의 자료가 나가는데 3학년과에는 더 많아집니다. 더 많아져요. 내가 고3까지 무법이 끝난다는 말은 실제는 아니에요. 3학년 때 끝나면 고3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대학교 가서 토익 토플 볼 때도 내 얼굴이 떠오르나 안 떠오르나 봐보세요. 네가 영어 쪽으로는 웬만큼 끝내고 대학생이 될수 있었다니까. 그게 고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상황을 만들어 놓을 수 있었다니까. 네가 그거를 안 믿는 거야. 네가 나중에 영어 때문에 되게 고생할 때 아마 내 얼굴이 떠오를 거야. 너 지금 했으면은 27살에 무슨 공무원 시험을 본다 그럴 때 영어 안 들어가니? 다 들어가야 들어. 회사에서 진급할 때 토익 성적 필요하다. 영어 안 하니?
토익이라는 영어 시험 안 보니? 그때 내 얼굴 떠오르는 거야. 지금 할 수 있었다는 거야. 기회가 많지 않았고 네가 지금 기회 안에 있다는 걸 네가 지금 몰라서 그래. 주격이나 목적격이고 얘는 주격 목적격 다 되고요. 다 되는데 end라고 쓰고요. 얘는 사람한테 쓰는 거고요. 얘는 사물한테 쓰는 거잖아요. 얘는 그리고 뜻 썼잖아요. 왜, 언제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올라가자. 그래서 목적격인 whom을 쓰는 거라면 whom을 무슨 단어라고 경호야? 더 보이에요. 그럼 동그라미 가로 안에 이게 참 동그라미 가로 얘기했구나. 이게 동그라미 가로예요. 왜 동그라미 가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명사인 더 보이라는 명사, 즉 뭐라고 부르냐? 그것도 선행사라고 불러요. 이 명사인 더 보이를 꾸며준단 말이에요. 명사를 꾸며주면 품사는 형용사예요. 근데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있어요. 그럼 얘는 뭐야? 형용사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왓절 빼고 관계대명사절은 100% 왓절 빼고 왓절은 명사절이고 다 형용사절이에요. 왜냐하면 뭐뭐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형용사예요. 첫 번째 핸드아웃에서 너네가 1과에서 맨첫 번째 핸드아웃에서 너네가 했던 게 오리엔테이션에 가서 했던 게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명사는 문장 안에서 뭐하니 주먹구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이제 형용사는 뭐하니 명사시 보호했잖아요. 형용사구는 투부정사의 형용사는 뭐냐? 마실 어떤 게 필요하다. 명사 꾸며주면 형용사예요. 근데 이 안에 두 단어 이상이 돼 있는데 주어동사 관계 없으니까 구 형용사 구 얘는 I need something that is good to drink에서 나중에 할 거야 관계대명사라는 건 지금은 설명하기 그렇고 나중에 14가에서 하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시기에 좋은 어떤 거를 필요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동가로 안에 원래 문장 어순이 뭐라는 거야 헤이너? 원래 문장 어순이 뭐라는 거야 도강아? That is good to drink가 원래 문장 어순이 뭐라고 지세요? Something is good to drink죠. That이 원래 뭐야? Something이니까. Something is good to drink. 얘는 그럼 주격 관계 되면서 왜? 얘가 없으면 뭐가 없어? 주어가 없잖아요. 동가로 안에. 이제 주어가 없잖아. 아 그런 것들 다 했구나. 접속사 하잖아요. 종속 접속사잖아. 얘가 he was young이라는 절과 he was very quick이라는 절을 이 접속사가 있어 연결돼요. 일과 맨 처음에 핸드아웃 할 때도 저런 걸 언급했었어요. 자, 결국은 지향점이 여기였구나라는 걸 얘기하는. 그래서 원래 문장 어순이 뭐라고 경호야? 동가로 안에 원래 문장 어순이 뭐야? 경호야? I like the boy가 되는 거죠, 그렇죠? Like의 목적어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불완전문이란 말이야. 필기해보자. 지금 필기하세요. 내가 필기를 조그맣게 해가지고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산지 정리가 좀 안 될 수 있어요. 지금 필기하세요. 여기 플러스 훔 밑에다가 플러스 불 먼저 써 얘들아. 지금 시키는 건데 훔 밑에다가 플러스 불 쓰고 I like 밑에다가 불이라고 써.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쓰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 이게 좀 보일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안 보일 것 같아요. 훔 밑에다가 플러스 불이야. I like 밑에다가 그냥 불이야. 이 부분만 필기해. 다른 거는 사진 정리할 거야. 이 부분만 필기해. 야, 플러스 펜으로 이렇게 필기가 되니? 왜 플러스 펜 쓰니 너? 그 두꺼운 거야. 왜 그래? 볼펜 얇은 거 갖고 다니라고 했잖아. 왜? 볼펜 얇은 거 갖다 왔는데 또 누가 또 가져가는 거야. 아. 볼펜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쓰는 거야. 그거 두꺼워서 그게 되냐 그게 필기가? 볼펜 이거 얇은 게 필기 얇은 거. 그 플러스 펜으로 필기를 하니 그거는 뭐 표시할 때 하는 거지. 공부하는 방법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가르쳤는데 필기하는 것도 아직 안 돼 있으면 어떡하니.
얇은 볼펜으로 필기하셔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내리가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이제 타동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관계대명사가 목관대 하나 있고요. 이제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목관대 얘기입니다. This is the house라는 문장과 I'm interested in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아, 여기 전치사 in이 있구나. in의 목적은 it인데 이 it가 결국은 뭐와 같은 거냐. it가 the house잖아요.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in which가 되려는 거구나. 이게 이제 which라고 하는 사물로 가겠죠. 자, 갑시다. 이게 똑같은 뒷거리를 다 반복하진 않지만 요거는 해야죠. 이 두 문장이에요. 이것은 집이다. 나는 그것에 관심 있다. 즉 그 집에 관심 있다 아니야? 이거를 여기다 end를 넣으면은 이 period, 이 마침표를 없앨 수 있어요. This is the house and I am interested in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좀 다시 쓸 생각은 없고 이런 것들 또 쓸 필요 없잖아요. 이런 것도 쓸 필요 없고요. 그래서 지금 하려는 거는 여기에 이제 여기 있는 it가 가운데로 와야 돼. 왜 가운데로 와야 되냐? 얘도 선행사 바로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와야 되고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선행사가 와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얘 바로 뒤에 관계대명사가 와야 되니까 여기 있던 명사가 여기로 오면서 절과절을 연결시켜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it가 사물이니까 which를 쓰면 되겠네요. 이 which가 이 사물인 it가 이시 맞냐, 휘치가 맞냐 하는 시험 문제에서 가운데로 와요. 그럼 선행사 바로 다음에 오는 게 관계사고, 관계사 바로 앞에 오는 게 선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있는 더 하우스라고 하는 것이 선행사고요. 여긴 이치가 맞냐, 휘치가 맞냐, 그거 지금 또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굳이 안 써요. 그러니까 얘는 목적격이고 대명사인데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또쓸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위에 했던 거 이런 것들 또안 쓰겠다고요. 같은 얘기가 반복이니까. 이 휘치는 플러스 뭐라고 쓰면 되는 거냐? 가인아, 휘치는 플러스 뭐야? 불이에요. 니네가 이렇게 외웠잖아. 얘 다음에 플러스 불이라고. 얘 다음에 플러스 불. 즉 뭐야? 여기 있는 I am interested in이라고 하는 게 불완전하다고요. 뭐가 없어, 가이나? 전치사 in에 목적어가 없어요, 지금. 이 목적어가 여긴 있는데 왜 여긴 없나요? 얘가 지금 휘치로 바뀌어서 여기 있던 it이 이리 가가지고 휘치로 바뀌어야 돼요. it로 있으면 안 돼요. 원래 it였는데 왜 it로 놔두지? 왜 휘치로 합니까? 얘는 관계사란 말이야. 절과절을 연결할 수 있단 말이야. 얘는 그게 안 된다고요. 그거를 계속 설명했잖아요. 얘는 관계란 말이 없잖아요. 얘안 돼요. 얘가 맞단 말이야. 얘는 절과절을 연결을 시킬 수 있단 말이야. 오늘 니네가 시험 봤던 절과절 핸드아웃. 그래서 위치를 바뀌는 게 맞고요. 플러스 불이에요. 뭐가 없니? 그러면은 전치사인의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피치는 원래 무슨 단어니? 지연아? 피치는 원래 무슨 단어야, 지연아? 무슨 단어야, 서현아? 더 하우스, 바로 앞에 있는 단어 얘기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대명사라고 바로 앞에 있는 단어 대답하라니까요. 그러면 동그라미 괄호 안에 원래 문장을 쓰니 뭐라는 거야, 소유라? 아, 휘치가 원래 무슨 단어냐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안에 원래 문장을 쓰니 뭐냐고. I'm interested in 더 하우스가 되면 되지 않냐고요. 얘가 여기 있는 it이 이 가운데로 와서 절과절을 연결할 수 있는 관계사로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대명사니까 원래 뭐니? 얘잖아요. 얘가 원래 뭐니? 얘잖아요. it가 얘잖아요. 더 하우스잖아요. it가 지금 휘치로 바뀐 거란 말이야. 왜 바꾼 거예요? 절과절을 연결해야 되니까. 절과절 연결하는 중에 1H, 8WH에 관계사를 쓴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품사가 명사란 말이야. 대명사. 그 뒤에 불완전문 온다고요. 얘 뒤에 불완전문이 온단 말이야. 뭐가 없니? 그럼 I'm interested in에 봐봐. 봐봐. I'm interested in에 봐봐라. I'm interested in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약에 문장이 I'm interested in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틀린 문장이라고요. 이런 문장은 없어요. 왜 없다는 거야? 동광아? 여기 뭐가 없어 지금?
목적어가 없어요. 이내 전치사 이내 목적 없으니까 이건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명사가 하나 없는 문장이란 말이야. 얘는요. 여기에 I'm interested in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틀린 문장이라고. 뭐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완전하지 않아요. 뭐가 필요해? 여기 명사가 하나 더 필요하다고. 명사가 하나 없는 문장을 불완전한 문장이라 그래요. 명사가 하나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명사가 얘란 말이야. 얘가 명사라고요. 품사가. 위치가 명사잖아요. 이 위치는 원래 무슨 단어야? 더 하우스라고요. 인 다음에 명사가 하나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뭐야? 이트예요. 이트는 원래 뭐냐고요? 더 하우스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I'm interested in the house가 되는 거죠. 그럼 I'm interested in the house. 같잖아. 이트가 더 하우스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 다음에 불완전문이 온다는 얘기가 얘가 명사니까 얘가 만약에 없으면은 뒤에 문장에 뭐가 없어야 되는 거야? 지은아? 뭐가 없어야 돼? 이 위치가 만약에 없으면 뒷문장에 뭐가 없어야 돼? 세 개 중에 하나가 없어야 돼요. 뭐?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가 없어야 돼요. 얘가 명사니까 문장에서 무슨 일을 해?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한단 말이야. 만약에 얘가 없다. 그럼 그 문장에 뭐가 없는 거야?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중에 하나가 없겠죠.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네요. 이내 목적어가 없네요. 얘는 뭐가 없어? 얘가 명사란 말이야. 뒤에 불완전문이 와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중에 하나가 없어야 돼요. 뭐가 없어? 아, like의 목적어가 없네요. 얘는 얘가 없다 그러면 동가로 안에 뭐가 없냐? 그러면 얘가 명사였으니까 뒤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중에 하나가 없어야 되잖아요. 뭐가 없냐? 주어가 없네요. 아, 그러니까 얘가 주어 자리에 있는 거구나. 주어 역할을 하는구나. 주격관계 대명사고요. 아, 얘가 목적어 자리에 있구나.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거였구나. 목적격 관계 대명사고요.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였구나. 목적격 관계 대명사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역시 똑같이 빨간색 플러스 펜으로 이렇게 해서 연결해가지고 필기하세요. 이 부분만 필기하세요. 나머지 산정리할게요. 그래, 중학교 1학년인데 너무 세게 하니까 힘들다고. 자,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This is 이제 여기가 이제 복잡해요. 여기가 복잡해요. 잘 봐. This is the house in which I'm interested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있는 in이 앞으로 튀어나온 거네요. 피치 앞으로. 봐 보세요. 자, 맨 밑으로 내려갈게요. 봐봐라. 여기 1H8WH잖아요. 여기 이제 후스까지 해서 플러스 완비가 되잖아요. 1과에서 참 큰 거란 거예요. 얘는 뭐 어디서, 아니,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뭐 이런 거잖아요. 1H8WH 핸드아웃을 그러니까 표를 외우라고 했었잖아요. 얘는 명사라서 뒤에 불완전문 와요. 얘는 부사라서 뒤에 완전문 오는 거예요. 얘는 있으나 마나 하냐? 얘는 생략돼도 되는 애 아니야. 그러니까 얘들은 참 불쌍한 애들이야. 사라지는 애들, 사다라져도 아무 티가 안 나는 애들이라고. 문장의 필수여서가 아닌 돼지꼬리 땡냐 해가지고 날리는 거 첫 시간에 하잖아요. 봐봐라 얘들아. 니네가 여기 앞에 빈칸이 있어요. 그럼 어떤 거하고 이 명사하고 합치면은 부사가 되니? 그러니까 봐봐. 이게 부사예요. 이게 이퀄이에요. 뭐하고 뭐가 합쳐지면 얘가 부사가 되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잡아볼까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무슨 박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명사가 나오잖아요. 둘이 합치면요 부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니네가 다 알고 있는 거죠. 혜인이 알고 있는 것 같네. 뭐가 될 것 같니 혜인아?
여기 전치사가 나오면요.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나와요. 그럼 얘가 전명구가 돼서 부사가 돼요. 많이 했잖아. Look, and me. And me가 부사로 꺽쇠 치고 돼지꼬리 땡냐 했잖아요. 전치사에 예를 들어 뭐 in, on, at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걸로 할까요? In which 이렇게 할까요? In which 이렇게 되면요. 그러면 in which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얘는 전명구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얘는 명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예요. 그럼 전명구예요. 얘는 날아갈 수 있는 거. 얘는 같은 말이 뭐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얘가 where이라고 하는 부사하고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이 where가 같은 거예요. 장소를 나타낼 때겠죠? 그러니까 in the house. 그럼 in which는 where이 되는 거죠? 뭐가요?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오면 부사가 되듯이 그러니까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오는 거고요.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 그럼 얘는 품사가 부사가 되잖아요. 즉 뭐야? 그러니까 at school 이렇게 합시다. 학교에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같은 말이 뭐야? there 아 거기에서 부사가 되잖아요. 전명구는 부사라고요. 다 아는 걸 왜 또 쓰시나?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그럼 봐봐 얘들아. 가만히 봐봐. 무슨 산수도 아니고 이건 관계라는 말이 추가됐네요. 그럼 여기 뭐 쓰면 돼? 얘가 부사인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야. 그럼 전치사도 관계 대명사는 관계 부사가 되겠죠. 얼마나 단순한 대입이니. 아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부사이듯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관계 부사가 되겠네. 이렇게 설명하는 데가 없어 얘들아. 이거 내가 만든 방식이야 얘들아. 그래서 뭐요? in which 같은 게 되면 in which가 뭐가 된다는 거야? in이 전치사고 which가 명사잖아요. 뭐가 된다는 거야?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where 같은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가 전명구니까 아 얘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얘가 부사가 되겠구나. 즉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관계 부사가 되겠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가 되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관계 부사가 되겠네. 여기 관계자 붙이면 되네. 관계자 붙이면 되네. 얘 명사고 얘 대명사죠. 같은 품사 아니야. 명사하고 대명사는 이게 고등학교 애들도 힘들어하는 부분에 아주 간단한 설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첫 시간에 니네하고 했던 거 아니야? 전명구가 부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고등학교 3학년들도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의 기본 바탕이란 말이야. 이걸 얼마나 오랫동안 니네하고 나하고 계속 내 구조에 처박히게 하려고 애를 썼니? 원어원어 틀리며 쪽지처이며 꺽쇠 쳐서 날려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니? 얘는 부사니까 얘는 자 올라가 봅니다. 보면은 이게 그 얘기도 할게요. 전치사라고 하는 말은 잘 봐. 얘가 앞에 위치하는 이거냐? 이거 아닌가? 이거 맞는가? 이건 같다. 앞에 위치하는 이건 같다. 앞에 위치하는 품사란 말이에요. 하나 얘기할게 얘들아.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문을 공부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도 오랫동안 한문을 안 했더니만 헷갈리네 이게. 안 하면 까먹어요. 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읽을 수는 있어요. 웬만한 한자 보면 읽을 수는 있어요. 뜻이 뭔지 알아요. 그게 무슨 얘기인 거냐? 니네가 지금 영어 단어 죽으라고 외워놓으면 나중에 쓰지 못해도 보면은 뜻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전치사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뭐냐? PRE가 이전이고요. 포지션은 위치란 말이야. 앞에 위치한단 말이에요. 뭐 앞에 위치해? 플러스 뭐야? 명사 나오는 거란 말이야. 아, 얼마나 많이 했어 이런 거. 그래서 전치사란 말이 뒤에 명사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가보세요.
얘가 이름이 전치사예요. 잘 들어. 키포인트야. 얘가 품사가 전치사, 이름이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얘는 뒤에 반드시 뭐가 와야 되는가? 뭔가의 앞에 위치하는 품사란 뜻인데 뭐 앞에? 명사 앞에 위치해야 되는데 얘가 목적으로 삼고 있는 애가 지금 절과절 연결해 보겠답시고 it였던 놈이 모양도 바꿔가지고 휘치로, 얘는 절과절 연결하니까 휘치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여기 가버렸단 말이야, 명사가. 얘는 실제로 얘의 목적어예요. 얘는 자기 원래 이름의 가치인 전치사, 즉 명사 앞에 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있는 상태를 좋아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 재밌게 하려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원래 성질이 그래요. 영어가 그래요. 그런 문장을 많이 봐요. For whom, 뭐 in may concern 이래가지고 나오는 게 그런 것들이거나 For whom으로 시작해요, 문장이. 전치사 다음에 이런 문장이 막 있단 말이야. 편지 같은 거 보면은 관련되신 분께 뭐 이렇게 되는데 For whom 뭐 in may concern 뭐 이런 게 나와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전치사 다음에 여기 먼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얘 때문에 얘의 목적으로 했던 whom이 앞으로 튀어나와서 의문문을 만들고 있을 때만 얘가 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다시 in의 목적으로 쓰이는 which 앞으로 in이 진출을 해요. 간단 말이야. 앞에 봐봐. 요 in이 원래 여기 있던 애가 이 앞으로 튀어나온 거. 왜냐하면 얘는 뒤에 목적어가 있는 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전목이라. 얘는 안심한단 말이야. 내 이름이 원래 전치사인데. 여기 내 목적어. 원래는 이니시였단 말이야. 이트가 원래 왜 이트로 안 하고 휘치가 된 거죠? 절과절을 연결해야 되니까. 휘치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던 이니 뒤에 목적어로 삼고 있던 애가 여기 가운데 가니까 지도 따라 나간 거예요. 이게 중요해, 이게. 이게 중요한데요. 이니치는 그러면 플러스 뭐가 될까요? 이니치 품사 뭐야? 얘는 부사야, 부사. 이니치는 품사가, 이니치는 품사가 부사라고요. 꽉쇠 쳐지는 부사라고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부사란 말이야. 이 외열 같은 애들은 플러스 뭐냐? 완이란 말이에요. 완이라고 써 있잖아요. 얘는요, 얘하고 얘 같은 거니까 얘가 플러스 뭐가 된다는 거야? 완이 된다니까요. 후즈는 완비고요. 모아주는 거예요. 이니치 이하에 완전문 와야 돼. 즉 얘가 완전문이란 말이에요. 왜요? 봐봐. 이니치를 뺐어요. 그럼 동가로 안에 문장이 뭐야? I am interested란 말이야. 몇 형식이야? 송민아 몇 형식? 손가락. 이 형식이에요. 이건 수동태란 말이에요. EV 완전문이 나온 거예요, 지금.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수동태잖아요. I am happy라는 이 형식 완전문이 나온 거야. 너 1, 2, 3, 4, 5시간 때문에 이거 불가능해, 이거. 이렇게 단순한 문장이 나오지 않을 거 아니야, 고등학교 레벨에서는. 얘가 완전문이 나온 거야. 이 형식 수동태라. 수동태는 전부 다이 형식이라고 얘기했잖아. 왜? PP는 형용사니까, 과거분사는. 첫 시간에 하는 거 아니야? 현재분사, 과거분사, 형용사라고. I am happy라는 이 형식 완전문이 나온 거란 말이야. 얘는 왜 불완전문이에요? 얘는 목적어 없잖아. 근데 이미 앞으로 가버렸어요. 그럼 이니치 이하에 뭐냔 말이야? I'm interested는 이 형식 완전문 나온 거라. 여기는 지금 불완전한 요소가 없어요. 끝났어요, 문장이. 멀쩡한 문장이라고요. I'm happy하고 똑같은 이 형식 완전문. 1, 2, 3, 4, 5, 6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니치가 뒤에 플러스 완전문이 온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그럼 이니치는 뭐와 같은 거냐? 이니치는 뭐와 같은 거냐? 장소니까 where이랑 같은 거란 말이야. 그럼 얘를 where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아니니? 앞에가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니까. 그럼 where은 품사가 뭐니? 그럼 부사예요. 플러스 뭐야? 완전문이라니까요? 여기 뒤에 EV 완전문이 와요. 이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도 보는 시험입니다. 필기. 많이 힘들어한다고 해서 조금 천천히 나갈 테니까 지금 요거는 시간 많이 가지고 쪽지 시험도 오래 볼 거야. 이 결과들하고 이엔다웃은 이거 안 되면은 네 내년 시험들에서 되게 큰일 나기 때문에 선행사고요. 되게 중요합니다. 말 안할 테니까 지금 필기해.
자. 자, 보면은 알았어? 자, 보면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 계속 나온단 말이야. 고등학교 1학년 거예요. 후는 플러스 불완전문이고 후수는 완전문 비슷한 거다. Teacher is Mike 그러면은 마이크 마이어스 그러면은 이 형식 완전문처럼 보이니까 얘가 완비인 후수가 답이다. 계속 나와요. 이런 것들은 계속 나와요. 얘는 플러스 불이에요. 뒤에 불완전문이 온다고요. 완비가 오는 거고 계속 나와 얘들아. 니네가 지금 그거 하는 거야. 고등학교 문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힘들어하는 것들을 하는 거란 말이야. 내려가자. 보호격 관계되면서 보관대라고 합니다. He is not the man, he was the man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는 그 남자가 아니다. 그는 그 남자였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합치면 얘하고 얘하고 같으니까 따라와. 얘하고 얘하고 같아요. 따라와. 그러니까 얘가 가운데 와야 돼요. 그래야 관계사가 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The man이 얘가 선행사잖아. 선행사 바로 뒤에 관계사 와야 되잖아. He는 안 되고 대시겠죠. 이 대시겠죠. 대신 플러스 불이에요. 예, 1H 8점으로 잔인 관계대명사 대시 나온 겁니다. 얘는 플러스 불이에요. 대시 없으면 얘들아 봐봐. 대시 없으면 이 동가로 안에 뭐가 없는 거니? 도강아 뭐가 없어? 보호가 없어요. 여기 옆에 주격 보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보관대가 됩니다. 이건 니네 고등학교 교재에나 나와요. 아, 별것도 아니야 얘들아. 이게 다야. 뭐 대단하다고 이게. 주먹볼을 니네가 첫 시간에 나랑 한 이유가 있다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화살표 되고요. 선생님 근데 좀 이상해요. 얘는 사람인데 후를 써야지 왜 대스 씁니까? 하는데 보관대의 특징이에요. 보관대는 후가 나옵니다. 아니, 대시 나옵니다. 옆에 시대 곱하기 2라고 되어 있는데 시대 곱하기 2는 뭘 나타내는 거니 얘들아? 시대 곱하기 2 아니냐 니네? used to 할 때 안 했냐 이거? He used to go to church. 그는 교회에 가곤 했다. 시대 곱하기 2라서 뭐라는 거야? 옛날엔 갔었다. 그럼 그 얘기 뭐야? 지금은 안 간다는 얘기라고요. 했었어 니네 이거. 아 얘네가 앞에 걸 다 까먹고 들어오고 계속 오네. 그러니까 조동사의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아니냐? 웬다운 아니냐 얘는? 했잖아 여기. 그러니까 뭐뭐 하곤 했다 해서 used 삼형제가 있잖아요. 삼과에 He used to go to church에서 그는 교회에 가곤 했다 해서 시대 곱하기 2는 돼줘요. 지금은 안 다닌다고 교회에. 뭐 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is라는 말하고요. was라는 말이 이게 고등학교 수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자인데 네가 나중에 수능 대비 수업할 때 마더텅에서 했었마 이런 얘기한다. 네가 지금 그런 거 하고 있는 거라니까 너 나중에 마더텅을 제대로 안 한 걸 후회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대조예요. 대조가 뭡니까? 반대라고. 그는 그 남자가 아니에요. 지금. 어떤 남자? 옛날에 그 남자. 예전에 그 남자. 이게 과거예요. 얘가. 시대가 두 개 나왔다고. 시제가 두 개 나온 거야. 과거고 얘가 현재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지지리도 공부도 안 하던 놈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남자가 아니야. 지금은 공부 되게 열심히 해. 그 얘기란 말이야. 시대 곱하기 2는 대조. 즉 시제가 두 개 나온 건데 내가 시대 곱하기 2라고 합니다. 보호가 없습니다. 즉 이렇게 대스 빼면은 여기에 보호가 없는 겁니다. was의 보호. 옛날에 이거 중3 녀석하고 수업을 하는데 세상에. 예, 얼굴이 떠오르네요. 자, 불완전문이야. 뒤에 뭐가 없니? 그랬더만 목적어가 없어요. 야, 비동사 앞에 어떻게 목적어가 오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1, 2, 3, 4, 5씩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지. 갑니다. 내려갑시다. 소관대 갑니다. 소유격 관계되면서. I know a man. His name is John. 이렇게 됐네요.
나는 한 남자라는데 그 남자의 이름은 잔이다. 그러니까 이 a man이라는 말하고 his가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지만 연결해. 그 남자의 이름이잖아요. 소유격이 왔네요. 이 두 문장을 하나로 바꾸는데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있으니까 바꿀 수가 있는데 일단 이거부터 가죠. I know a man. 나는 한 남자를 알아. His name is John. 그 남자의 이름은 John이야. And는 접속사죠. 등위 접속사. 접속사라고 쓴 거야. 그리고 그 남자의 이름은 John이야 이렇게 되어있네요. 근데 봐봐라. 요 절과절을 연결하는 and하고요. 소유를 나타내는 his가 하나의 단어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게 뭐라는 거야? 얘라는 거야. 해석해 볼게요. 나는 한 남자를 아는데 그 남자의 이름은 존이다예요. 봐봐. 그러니까 whose는 누구의 이름이냐 할 때 whose는 앞에 있는 이 남자의 이름이 되는 거란 말이야. whose는 밑줄 치고 플러스 뭐야? 뭐야? 완비라고. 네가 1H 8점을 날아가면서 좀 어렵지, 한정사야 좀 어렵지라고 했던 거 이거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얘는 완비예요. 완비가 뭡니까? 완전문 비슷한 문장이라 했었어요. 그럼 name is John은 몇 형식이야, 이나? 이 형식인데 완전문이 아니에요. 뭐가 없는 줄 알아? name is John에 뭐가 없게? 이렇게 되면 뭐가 없냐면 소유격이라고 해야 되지만 그거 말고 다른 말이 있어. 한정사가 없어요. 한정사. 그러니까 봐봐라. 동가로 안에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name is John 이란 말은 없잖아. 이 세상에 이런 말이 없어. name is John 이란 말은 없어요. The name is John. A name is John. 아, 관사가 빠졌구나. 또는 my name is John. 아, 소유격이 빠졌구나. 그러니까 관사하고 소유격 즉 합쳐서 뭐라고 불러? 한정사가 없단 말이에요. 니네가 일과에서 1H 8W H 핸드아웃에서 했던 게 그거예요. 어디냐? 찾으면 안 보여. 1H 8W H 핸드아웃을 찾아야 한다. 왜 안 보이지? 1H 8W H 핸드아웃을 안 했었냐, 얘들아? 그런 핸드아웃 안 했었냐, 우리? 왜 니네 거 안 붙어있지? 요거. 요 핸드아웃 안 했었니? 은서가 이런 핸드아웃 안 했었냐 우리? 안 했었구나. 사마요가한테 하려고 합니다. 그때 얘기할 겁니다. 보세요. 한정사라고 하는데 그게 제일 대표적인 후즈 어디서 후즈하고요. 소유격과 간사란 말이에요. 사마요가한테 할 겁니다. 그래서 한정사란 말을 2학년 애들한테 1학년 애들한테 얘기하지 않으려고 이건 아마 안 했는가 봐요. 나중에 해줄 겁니다. 사마요가 되면은 굉장히 복잡한 것들 나오는데 여기에 결국 뭐 쓰는 거야? 1H, 8WH 쓰는 거죠. 예, 나중에 3학년 교재할 때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건 뭔가요? 이게 한정사를 해서 꼭 어떻게 보면 Name is John이라는 게 완전문 같지만 완전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EV 완전문 물음표 쓰죠. EV 완전문 다 있는 것 같은데 주어도 있고 TV 봐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보어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은데요 물음표에 그리고 완전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가 하나 없거나 하면은 불완전문인데 명사는 다 있어요. 네임이나 잔 주어나 보어가 다 있어요. 주어가 없으면 주격관계대명사 보어가 없으면 복격관계대명사를 할 텐데 복격관계대명사 근데 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완전문 비슷한다 그래서 완비라 합니다. 이거는 내가 만든 말이야. 문법책이 안 나와요. 저거 완전 불완전이란 말이야. 제가 설명되는 게 없어요. 내가 만든 말이라고 해요. 봐봐. 방금 했던 문장에서 봐보세요. 휘치가 만약 호수가 맞는데 휘치는 뒤에 불완전해서 명사가 하나 비어야 되는데 보니까 name sounds strange. 그럼 이 형식이란 말이야. 주어, 이형 형자, 형용사 보호. 그러면 명사가 다 있는 거예요. 주어만 있으면 되는 거라 명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답이에요. 방금 했던 teacher is Mike Myers라고 하는 말인데 주어, 동사, 보호가 다 있네요. 이 형식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완비.
완전 비슷한 거예요. 얘는 절대 답이 안 돼요. 얘는 뒤에 주어가 없어야 돼. 티처가 없어야 돼. 그러면 얘가 후가 답이에요. Who is Mike Myers 이렇게 되겠죠? 자, 집에 가가지고 동영상 다시 한번 보면서 사진 정리하면서 통째로 다 티해요. 통째로 다 티해야 됩니다.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핸드아웃이고요. 절과절 핸드아웃도 볼 거고 이것도 볼 겁니다. 다음 시간은 2시간 내내 시험만 볼 거예요. 네가 토요일이라 뭐하고 살았는지 알게 됩니다. 멍때리고 앉아서 못 외웠어요라고 딴소리 하지 마. 2시간 내내 시험만 봅니다. 진도 안 나갑니다. 그 다음 시간 때도 또 시험 봅니다. 또 시험 보면서 예, 네 거를 만들게 할 거예요. 이게 돼야 네가 살고 내가 살아. 굉장히 중요하고 어마어마한 핸드아웃이 끝난 겁니다. 자,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핸드아웃 할 거고요. 자, 봅시다. 다음 주 화요일이 5월 31일입니다. 5월 31일 화요일에 올 때 원아워 5페이지 이상. 왜냐면 마더텅이 숙제가 없어요. 날트를 먼저 하세요. 마더텅이 숙제가 없어요. 유튜브로 복습하세요. 다시 보셔야 될 거예요. 절과절하고 지금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 끝났다고 얘기했어, 내가. 다음 주에는 뭐 보는 거니? 화요일 날. GPW네요. GPW 3과를 하는 거네요. 배우시고요. 듣기는 없습니다. 듣기는 이때 있는 거죠. 가정통신문. 아까 했던 방학특강 가정통신문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신청 안 한 사람이 대부분 아는데 가져와. 안 하겠다고 엑스표 해가지고 가지고 와. 가지고 와. 거기 나한테 줘야 되는 게 있어. 거기에 그 신청서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2학년 때 듣겠습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가지고 와. 어머니한테 보여드리고. T는 14과에 예, HOP 두 개입니다. 선생님, 능률은 안 하나요? 능률 할 수가 없어요. 능률 다음 페이지에 안, 시청 안 하나요? 아니, 지금 능률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서 반드시 네 머릿속에 들어가길 기대합니다. 반드시라고 얘기했어. 다른 거 다 빼고 이거 말하는 거냐, 지금. 이건 원래 하던 숙제고.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힘들어, 저게. 자, 갑니다. 자, 요거는 시험 성적은 동영상 녹화하지 않겠습니다.